아이고 힘들어라. 남이섬 들어왔는데 오는 거부터가 제가 배 타고 오면서 동영상 찍은 게 그게 유튜브 각인 것 같아. 처음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아 되게 감사해요. 하얀 얘기 잘 해주시네요. 저 오늘 비도 오고 아마 머리도 젖고 막 이래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걱정했는데 너무 재밌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제 소개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곡을 들려드리면 저는 아 소개한다고? 네, 그러면 지금 손끝을 봐버리죠. 음악을 본격적으로 했다면 작년 작년 한코인 넣고 잠깐만요. 네 화면 돌렸어요. 잠깐만요. 아니면 이따가 고치를 해. 제일 좋은 곡을 찍어왔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됐다 아이들한테 내가 가서 줄 수 있게 보여줄 수 있게 나는 바꿔서 여러 경험을 하게 해줘야겠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버킷리스트가 그거였어요. 노래를 만들자. 당연히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만드는 노래에 폰에 거울이 달려 마음을 담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꼭 노래를 앨범을 내야겠다. 언젠가는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한 번씩 봐보세요. 그 기회가 조금 보세요. 1,000원 주셔야 됩니다. 기부할 거라. 기부해야 되는데 몇만 원 모이는 거 아니야? 자, 깍지가 주로 이제 자, 아래쪽 손, 위쪽 손을 펼치세요. 위쪽 손 펼치세요. 손바닥. 자, 이게 선천적인 거야. 이거 후천적인 거. 어쨌든 후천적인 건 의미가 없어. 계속 바뀌니까 선천적인 거 봐야겠죠? 오, 뭔가 대박에 살짝 모자란 손금이에요. 왜냐면 이게 제 손금이거든요. M자 손금이 빌게이츠 손금이에요. 우와. 그리고 저기 그 흑인인데 그 대통령 이름이 뭐였지? 오바마. 네, 오바마도 오바마. M자고 부자. 그리고 또 되게 부자인 사람 M자. 네. M자가 돈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비슷한데요. 여기가 살짝 모자랐어요. 운명선이 살짝 흐려요. 왜냐면 네. 의지가 근데 강하지가 않아요. 이게 뚜렷한 운명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중간이 조금 진하고 어렸을 때 가다가 샜어요. 그러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이 시작하는데 겨우 하다가 어쨌든 그거로 계속 이어져 가요. 뭔가 하나를 딱 선택했을 때 그거를 계속 말년까지 이어가면서 네. 그리고 건강은 근데 몸이 건강해. 그래요? 너무 건강해. 이 모든 손금의 운명 중에서 아픈 거 달고 사는데? 아니야 아주 건강해요. 그게 이런 거 있잖아. 잔병치에 많은 사람이 네. 큰 병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강해. 큰 병이 없어요. 그리고 만원어치를 해주고 있어. 알았어. 손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감정선을 봤을 때 상대잖아.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약간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쪽에 가까워. 그리고 이성의 만남이 자주 있지 않고 운명적인 만남이 딱 제가 그 이제 제 방송이 그 다시 보기에 남아 있지만 제가 그 부분은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거지만 그
이제 한나님의 그 페스티벌 그 현장 가가지고 제가 한나님 앞에서 이제 그 야매 손금을 좀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 기도할 때 습관이 돼 있어요. 깍지를 이렇게 끼우는데. 그래서 이제 선천적인 그 손금이 이게 왼손이래요. 그 오른손은 좀 편안한데,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좀 다르네. 여기 보면요, M자가 약간 불완전한 M자거든요. 그래서 그 이 M자에 그 빌 게이츠하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 진짜 약간 그런 천재성 그런 게 있다가 약간 만 정도.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도 대박에 조금 모자란 그런 정도를 하긴, 내가 대박이 나본 적이 없지. 항상 뭔가 좀 문턱에서 떨어졌던 그런 좀 기억이 있어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이제 내가 다시 보기를 보면서 그 이제 편집을 하겠지만요, 거기 보면요, 이제 내가요, 이제 앞으로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떠한 여자를 만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갑 아니면 한 살 연하를 만날 거래. 그러니까 나하고 동갑이거나 나보다 한 살 어린 여자를 만날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굉장히 생각을 해본 거야. 내 주변에 나랑 동갑이거나 나보다 한 살 연하인 여자? 누가 있을까? 하여간 그런 생각.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BJ들 중에서는 제가 87년생 여캠이나 88년생 여캠 분이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이제 그 여기 손금에 의하면, 물론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1987년생이나 1988년생 여자를 만날 것 같대요. 제가 87년생이나 88년생 여자를 만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내가 누구 있지? 약간 되게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게 손금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거는요, 한나님이 나에 대한 거를 굉장히 뭔가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SNS에 얘기를 안 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SNS에 내가 얘기를 안 한 내용까지 뭔가 약간 좀 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고, 하여간 그냥 되게 사소하게 되게 여러 가지가 뭔가 되게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끔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뭔가 그런 거 잘 보는 사람도 있잖아. 더 하면 더 있지 없다고요? 뭐 손금? 그래가지고 약간 저와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꿰뚫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되게 손금 보는 동안 되게 내가 찔끔찔끔했어요. 막 내가 뭔가 좀 찔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엄지손가락 여기 손줄 보면요, 그 내가 자녀를 낳으면요, 아들을 낳을 확률이 반이고 딸을 낳을 확률이 반이래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그냥 아들 딸 되게 골고루 낳아서 키우면 되겠구나. 아 물론 이제 골고루 낳는다는 게 한 명씩 낳으면 모르겠지만, 그 막 서너 명씩 낳으면 부인이 좀 많이 힘들어 하겠구나. 미래의 내 부인이 미리 미안하단 말을 좀 전하고요. 왜냐면 나는 진짜로요, 그 나는 내가 자녀들 키울 때 좀 진짜 막 비싼 학원, 비싼 유치원 이런 데 보내면서 키우고 싶진 않아요. 그 유치원 의무교육도 아니잖아. 그렇게 막 비싼 교육 시키면서 키우고 싶진 않고, 그리고 내가 되게 막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건강한 몸은 아닌데 힘닿는 데까지 낳고 싶어요. 몰라, 내가 힘닿는 데까지 낳는다든지, 뭐 내 미래의 부인이 힘이 닿는 데까지 아기를 낳는다든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쵸.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그 아기를 낳을 때 있어서 제일 먼저 힘이 필요한 사람은 남자잖아요. 남자가 힘을 써야 뭐 그게 좀 나오고 그또 아기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뭐 어쨌든 얘가 좀더 많이 옆으로 새는 거는 좀 맞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굉장히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거를 좀 약간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기도 했어요. 집에 오는 동안 이제 딱그 몸이 좀 피곤해, 막 노곤노곤하고 피곤해지고 하니까 그 그냥 되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다 들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서 좀 되게 많은 걸좀 생각해보는 좀 그런 날이었어요. 많은 걸좀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이제 동갑이거나 1살 여나 항상 꼭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87년생이나 88년생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건 얘기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이나 동영상을 보고 있을 그 1987년생이나 1988년생 여자분들은 혹시나 지태님한테 뭔가 좀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는 뭐그 아직 지태님이 좀 경제적으로 아직 경제적으로 좀 뭔가 확실히 자리를 못 잡았지만 내 경제력으로 지태님의 꿈을 도와줄 수 있다,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아니 뭐꼭 1987년생이나 1988년생이 아니더라도 저는 상관은 없어요. 나이 차는 제가 나이는 나 저는 나이 안 따지거든요. 나이 따지진 않는데, 물론 이제 저하고 약간 좀 세대가 비슷하면 좋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뭐 그렇단 얘기예요.